높이었습니다. 남동생의 키보다 높은 수준이었고요. 누나의 턱 정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당시 빗물 펌프장 아래에 있는 물의 온도가 매우 낮아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누나와 동생 모두 저체온증은 물론 깊은 수심으로 인해 익사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기온, 차가운 물 속에서 50분간을 떨었던 남매. 심지어 비까지 내린 수심은 동생의 키를 훌쩍 넘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물속에서 누나의 어떤 행동이 기적적으로 동생을 살렸는데요. 동생을 물에 잠기지 않게 했던 누나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동생을 앞으로 안는다. 2번 동생을 뒤로 업는다. 그동안 많이 추웠죠? 실제로 네. 촬영할 때 추웠죠? 어? 고생했어요. 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마스크 써주세요. 네. 동영군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뒤로 이렇게 앞으로 업어야지. 앞으로 안아야지. 체온도 유지하고. 네, 이렇게 하면 얼굴 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뒤로 이렇게 업는 게 사실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것도 어린아이들한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죠? 물속이기 때문에. 네. 누나가 이렇게 있으면 네. 동생이 여기쯤 발을 대고 네. 이렇게 좀 키를 높여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어야 더 붙지 않을까요, 몸이? 안으면 이렇게 이게 공간이 좀 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업어야 이렇게. 죄송한데 안으실 때 공간을 뜨게 앉으셨어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누나하고 앉으실 때 이렇게 저기 마스크를 여기다 씌워주세요. 마스크를 여기다 아니 보통 안으면은 딱 이렇게 안기죠. 그게 여기서 자기는 왜 얼굴 빨개지면서 그 얘기예요? 이상한 상황이네? 누가 이렇게 뛰어서 안아요? 지금 이 포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저체온증을 우리가 배웠을 때도 혼자서 저체온증을 이기는 방법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예요. 맞아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착이 이 겨드랑이 쪽이 밀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람이 같이, 예. 무게중심이라는 게 네. 이 안긴 아이의 엉덩이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쏠린다니까요. 아예 물에서 사람 안 알아봤구나. 물에서 안으면 물에서 사람을 왜 안어? 우리가 누군데? 우리 좀 물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아, 뛰어다니는 데서? 물에서 사람을 들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가볍다고요? 그냥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뭐, 준현 씨도 물에다가 들으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준현 씨를 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 수 있다고요? 그럼요. 목까지만 이렇게 차있으면 한 정도까지 있으면 이렇게 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준현 씨 같은 사람 안으면 일로 엉덩이가. 일로 간다니까. 아이고, 예. 이게 되니까, 물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앉으면 잠긴단 말이야. 네. 그래서 다리를 요 정도, 요 정도를 이렇게 잡고, 네. 아, 요 정도로.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체온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벽에 이렇게 기대든가. 아, 그렇죠. 충분한데요? 따뜻하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동생이 무섭다 그러면 이렇게 네. 둥가둥가도 해주고. 둥가둥가둥. 둥가둥가둥 하루. 네, 그럼 두 분에서 한번 또 재현 한번 해보세요. 수정이 한번 일어나봐요. 네. 아, 이 정도면 저는 뭐 축구도 하겠다. 아니 50분은 이러고 충분히 어머 그리고 이게 어머 이게 네. 수정이 이 가슴이 저한테 딱 이렇게 닿잖아요. 몸이 네. 되게 따뜻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왜 아기들 없는 엄마들이 네. 겨울에 막 땀 흘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아기 없는 게 네. 체온 유지가 엄청 된다니까. 아~ 지금 되게 따뜻해. 아. 그리고 너무 편해. 근데 수정이도 편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물속이고 그런 어떤 우리한테 자꾸 시켜보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는 물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누나랑 수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가 몸무게 차이 정도 나요, 실제로. 그 정도가 날까요? 그건 나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남매의 키 차이가 12cm였대요. 그럼 그러면 동영군이랑 저랑 키 차이 키가 70 되는. 네, 70 정도. 그 정도면 딱 그 차이네요. 큰일이네. 세 분은 앉는 거고 저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앉는 게 맞아요. 누나가 했으면 또 장윤정 씨의 감이 맞을 수도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네. 업어요. 아, 본능적으로. 애기를. 그러면 장윤정 씨 혼자 없는 걸로 한번 가보실래요? 진짜요? 저만 없는 거 그리고 세 분 앉는 거? 앉는 거. 여러분들! 앉는 게 맞는 거 같니? 앉는 게 맞는 거. 저희는 이제 일단 저희가 정답을 외쳐야죠. 그렇죠. 정답을 외쳐. 정답을.
아, 우리 셋이 먼저.